근데 여기서 또 안 풀린 게 있어요.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 그걸 하려면 우리는 먼저 베드로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베드로를 이해해야 돼. 이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야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명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그 호수에서 이제 간다요가 오지게 싫어하는 물고기, 그 물고기 잡아서 이제 팔아먹던 분이 계셨었어. 이름이 뭐냐면 시몬.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 먹으시던 이제 어부가 있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계속 이제 잡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떡밥이 좀 썩은 거야. 떡밥을 아무리 던져도 물고기가 더럽게 안 잡히는 거예요. 때 누군가가 갑툭튀합니다. 누가? 예수가 갑툭튀하더니, 야 시몬아, 저 멀리 좀 저짝으로 좀 던져봐라. 야 여짝 말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저짝으로 던지자마자 레알모 떼거지로 그냥 원형어선 마냥 그 물에 막 참치 걸려오듯이 오지게 잡혀 올라오는 거야. 막 배 뒤집힐 정도로.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 어부한테 얘기를 했어. 야 어부 시몬아, 너 이름 좀 개명 신청 좀 해라, 저 법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이 시몬이라는 어부가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죠. 뭐로? 베드로로 이름이 딱 바뀌어요. 요게 바로 베드로예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딱 오다 내려가지고 이제 고기 잘 잡히는 경험하신 베드로. 신문이 바로 베드로인데, 예수가 이제 처형됐죠. 예수가 처형되고 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가 어마무시하게 퍼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당시 로마 제국이 뭐라고 했어요? 황제가 고로 신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가 퍼지는데 오지게 이제 기독교인들을 처형시키고 이제 그랬겠지. 탄압도 오지게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인들이 더더욱 분노가 생기고 똘똘 뭉치고 그런 게 생기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더 잘 퍼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할 당시에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어디였을까? 예수를 처형한 곳이 바로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예수 처형 이후에 기독교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지. 그대로 가죠, 그대로. 예수 처형된 이후에 당연히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정신적 지주, 정신적 지도자는 또 누구야? 당연히 베드로였다. 예수가 처형됐으니까 예수의 열두 제자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영향력 있고 존경받고 고루한 존재 그랬던 베드로가 당시 이제 예수 처형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어떤 그 존경받는 지도자였죠. 기독교의 정신적 지주. 근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 지금의 터키를 넘어서 로마로 건너갑니다. 전도하러. 베드로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전도를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그 말씀 따라 이제 로마까지 가요. 예루살렘에서. 이거 먼 길이여 얘들아. 지금이나 뭐 여기서 연로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로마 갔구나. 말이 그렇지. 기원 후 한 50년경 요쯤에 이 먼 길 따라간다는 거는 목숨 걸고 갔어야 돼. 목숨 걸고 진짜. 근데 우리가 이 타이밍에 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로마 지역으로 전도하러 갔구나, 요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타이밍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 처형되고 얼마 안 지났을 때에 전도를 하러 갔다. 요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 예수 처형당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기독교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오지게 탄압당하는 상황이었지. 당시 오지게 탄압당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막 잡아다가 모가지 그냥 썰어버리고 태워 죽이고 막 로마 제국이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베드로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한복판을 갔다? 사실상 모가지를 걸고 가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지. 하필이면 또 이렇게 모가지를 걸고 갔을 그 로마에서 베드로가 로마에 전도하러 갔을 당시에 일이 터집니다. 뭐가 터져? 로마 대화제가 터집니다. 대화제가 터집니다. 이때 진짜 로마 전역이 그냥 불에 타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죽고 이제 뭐 답도 없었어요 진짜. 이거 이제 뭐 화재보험도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제 당시에 빠르게 이제 화재부터 잡고 물부터 빨리 뿌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 네로짱, 이 네로짱이 이제 물 뿌리고 이제 화재 딱 진압하고 이제 국민들아 진정해 진정해 이제 화재는 진압했어 걱정하지마 그러면서 이제 막 식량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막 민심도 수습하고 막 그래요. 뭐라고 했어? 근데 로마 황제는 지가 신이라고 선동하고 있었댔잖아요. 기억나시죠? 로마 황제는 신인데 화재가 난 거를 딱 네로짱이 이제 딱 진압을 해주고 국민들아 화재를 다 진압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진압했다 딱 이따 그려지는 상황이 있죠. 국민들이 뭐라고 했을까? 아 이제 신께서 이제 화재를 진압해 주셨구나. 아 이제 국민들이 막 이제 진짜 네로짱을 막 떠받들고 막 그랬을 거 아니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화재 진압되자마자 이제 막 국민들이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 새끼야 네로 저새 저거 황제 저거 신이라더니 화재나 나게 해서 눈밭 다 태우고 저 싸가지 없는 새끼가 저거 난리가 난 거예요. 오히려 당시에 로마 제국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막 신으로 떠받쳐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여기서 기독교가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또 발휘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은 따로 있는 존재입니다. 어디저런 인간, 어떤 하등동물 같은 신 아래에 하등한 이 인간이 어떻게 신입니까? 네로가 어떻게 신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신께서 지금 니네가 안 믿으니까 벌 준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막 분위기가 또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또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로마 제국 안에서 안 그래도 기독교 퍼져서 기독교인들 오지게 탄압하고 있었는데 로마 대화제와 동시에 기독교가 또 퍼져나갈 어떤 구실이 생기고 분위기가 막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 민심 수습이 개박살 나던 당시에 로마 제국 어떻게 했을까? 한국에 이제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하던 말 있죠. 이게 다 뭐뭐뭐 때문이다. 뭐? 기독교. 로마 대화제가 일어난 이 불구덩이에 처박힌 이 로마 제국, 이게 다 기독교인 때문이다. 기독교인 쟤네가 지들 종교 믿겠다면서 이제 탄압했다고 우리 로마 국민들이 살고 있는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거다. 쓰레기 새끼들이 우리 로마 국민들을 아예 그냥 불구덩이에 쳐넣고 이제 어마무시한 사악한 짓을 한 게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러한 언론 플레이를 해요 네로 황제가. 그게 또 먹혀. 여기 이제 네로 보이시죠? 졸라 심수국게 생겼어 얘. 여기서 이제 옷 다 제끼고서 옷이나 좀 제대로 입어라 얘들아. 자, 여기서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딱 아예 쐐기를 박는 거예요. 로마 대화제를 일으킨 것도 기독교인들이고 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인간 쓰레기들이고 우리 로마 시민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다. 불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십자가에 또 못 박혀가지고 태워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 언론 플레이 여론몰이가 성공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론몰이 성공한 이후에 로마 사람들이 역시 저 기독교자 사이비 새끼들 때문에 우리 집 재산해고 보고 답을 타고 막 이렇게 돼요. 로마의 여론이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안 좋게 딱 그 돌아섭니다. 이때 로마의 전도가 있던 베드로도 처형을 당합니다. 로마 대화제 이후에 이제 수많은 어떤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때 베드로도 같이 처형해요. 그렇게 이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개박살 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세력은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어마무시하게 교인들이 많아져요. 이게 뭐냐면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지부를 만듭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지부를 만듭니다. 지부를 만들었다는 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가게를 만두집을 차렸는데 만두집이 개잘 되는 거야 장사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대리점을 차려야지. 대리점. 만두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체인점을 차려야지. 기독교도 이제 세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면서 체인점을 차립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에서만 다스릴 수가 없다. 다섯 개의 지부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지부가 다섯 개가 강력하게 생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이 기독교의 주교, 지부 이런 게 원래 각 지역별로 엄청 많았어요. 요 다섯 개 지역이 특히나 대도시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중심축, 예를 들어 기독교의 도청 소재지, 충청북도에선 청주, 뭐 경남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창원이나 부산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지부가 있기는 한데 좀 더 중심축이 되는 지부, 그런 거로 이제 된 거죠. 이게 이제 예수 처형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막 탄압당하면서 점차 이렇게 다섯 개의 지역의 기독교 주교가 개쩌는 사람들로 이제 변해가요. 점점 원래 주교라는 개념은 여러 군데 있었는데 특히나 대도시였던 여기 요 지역의 주교들이 더욱더 이제 영향력이 커지고 존경받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도 좀더 좋고 총망받고 이러한 이제 주교들, 종교 리더 같은 개념이 됐다 이 말이야. 요 다섯 개 지역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디서 죽었어? 로마. 베드로라는 이 어마무시한 예수의 열두 제자 중에서도 상당히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는 이 베드로라는 존재가 로마에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나중 가서 이제 베드로라는 어마무시한 사람이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희생당했다. 즉 요 다섯 개의 주교들 중에 베드로님께서 돌아가신 이 로마 주교 자리가 개쩌는 주교다. 이러한 개드립을 로마 주교가 말하기 시작해요. 누가? 이 사람이. 요 다섯 개의 주교들 중에 베드로님께서 돌아가신 이 로마 주교 자리가 개쩌는 주교다. 이러한 개드립을 로마 주교가 말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제23대 로마 주교였던 스테파노 1세부터 요 나머지 4개 지역 포함해서 요 5개 지역 중에 로마의 기독교 주교가 가장 짱짱구시다. 왜? 베드로님께서 돌아가신 곳이니까. 그거를 제23대까지 이어받은 내가 가장 개쩌는 자리다. 요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자마자 이제 나머지 4개 지역, 요 4개 지역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지. 다들 주교는 평등하고 똑같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끔 이제 기독교인들 도와주고 그런 위치인데 왜 니 혼자 잘났다고 하냐고. 왜 급을 나누냐 이거지. 갑자기 로마 주교가 기독교 주교 중 최고 짱짱. 이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로마 주교 혼자서 드립을 치던 로마 주교 최고 짱짱이라는 멘트, 그 멘트가 실제로 어마무시한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 이 양반이 혼자서 지가 잘났다고 얘기하던 게 어떻게 지지를 받았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게 뭔 말이냐면 예전에 네로가 기독교인들 오지게 처형했다고 했잖아. 기독교인들 막 탄압하고 막 그랬댔잖아. 이때 기독교인들이 막 처형당하고 이제 탄압당하니까 튀어야지. 이때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잡아다 죽이니까 막 화형시키고. 근데 요때 이제 도망간 거에 대해서 요 네개 지부 주교들이 너무 FM인 거야. 아무리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교가 탄압을 당해도 그 탄압당한다고 지 죽을까봐 튀고 숨어? 이런 애들은 종교 재판으로서 죄를 따져 물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로마 주교만 혼자서 얘들아 아 그 정도 봐줘야지 얘들아 그렇게 또 탄압당하고 막 이렇게 힘든 어떤 상황에서 조금 이제 도망가고 좀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지 그거를 FM으로 막 끌고 와서 막 조져?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로마 주교의 인기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쫄아있던 막 기독교인들이 막 역시 우리 로마 주교님이 참 마음이 따뜻하시고 너무나 좋은 분이고 역시 기독교의 최고 짱짱 주교는 로마 주교다. FM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주교의 실제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 점점 이제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죠. 많아지면서 당연히 이제 로마 주교의 인기도 상승합니다. 꼭 로마 주교만 상승했다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서 각각 이 다섯 개 지방 대리점들 여기에 주교분들도 다 인기가 상승하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퍼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누가?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313년 밀라노 칙령을 얘기하면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인데 레알로 로마 주교가 인기 짱짱구시 돼가는 거야. 수도도 로마인데 로마 제국이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까지 하고 로마 주교의 권위, 로마 주교의 인기가 어마무시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 다 먹자마자 기독교 공인하고 어떻게 해? 수도를 옮기죠. 어디로? 여기로.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